글로벌 뉴스를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현 리포터.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무슨 소식이에요? 네, 4년 전에 세스 마스터스 번스타인 글로벌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2020년 이전에 다우지수가 2만 선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낙관론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그는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 잡으면서 2018년 이전에 다우존스 지수가 2만 선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배당주가 이런 상승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로 함께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사에서 2만 선은 확실히 넘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지만 배당주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때 당시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유로존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좀 이렇게 주춤하던 그런 시기. 네. 그런 시기에는 결국은 성장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배당주에 배당주 자체가 일단 뭐 그때 당시 저금리였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고요. 그때 당시 배당주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번스타인 쪽에서는 흔히 말해서 이제 버블이 좀 끼어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때 시대 상황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채권 금리하고 그러니까 배당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어떤 주식들이 주로 배당주냐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은 배당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의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현금이 유보되어 있는 것보다는 계속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 속도는 빠른 대신에 주가의 밸류에이션도 높죠. 반면에 이제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어떤 주식이 배당주냐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 기업의 그 생로병사 사이클에서 그 사이클이 이제 성숙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더 이상의 더 많은 투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안정적인 매출 하에서 일정한 ROE가 꾸준하게 나오는 주식회사. 그런데 추가적으로 투자 수요는 많지 않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에 싸놓죠. 싸놓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많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ROE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야, 내가 투자하는 게 낫다. 네가 사업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배당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인 경우에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데, 그럼 대신에 매출이나 뭐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은 크지가 않겠죠. 반면에 배당 수익률은 꾸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배당주를 채권과 같은 주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유틸리티 주식이나 통신 주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채권 금리에 아주 민감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언더퍼포먼스하는 주식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배당주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미 2만 원 다 왔어요. 어제가 19,500이었으니까 한번 뭐 하루 이틀만 더 올라가면 2만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주의 특징이 채권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 배당주의 성격, 배당주 투자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미국과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다르죠. 네, 다르죠.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제 투자를 언제 하면 제일 좋으냐 이제 그런 아마 우리 서상영 의원이 잘 알 텐데요. 보통 배당제 투자를 연말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연말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배당제 펀드의 수익률을 계량 분석하시는 분들이 해보면 제일 좋은 건 8, 9월이에요. 8, 9월에 해서 배당을 받기 전에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미 배당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는 아니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미 사람들이 배당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시장의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주가가 빠져도 배당 수익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해서 오히려 12월 달 배당 받기 전에 파는 게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기 배당을 하나요? 하는 데도 있고. 네, 아직 별로 없죠. 네. 갖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적도 있었고. 보통 그렇죠. 그 저기 주총 때 한 번 결정해서 주고 끝나죠, 보통.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전체 돌려보면 8, 9월 달, 9월 달에 가장 많이 빠지고요. 9월 그 빠졌을 때 사고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 정리를 하고 배당 받은 분들은 이제 배당 받고 넘어가는데 뭐 보통 배당주들은 배당 받고 나면 많이 빠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봄철에 또 수익률이 좀 높은 경향이 좀 있죠. 1월 달에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우리가 뭐 배당을 받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걸 받고 나서 이제 그런 펀드 수익률 자체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정리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아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배당주 성격의 주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배당주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아요. 근데 자기가 투자한 가격에 예를 들면 5만 원에 그 주식을 샀는데 그 주가가 한 2, 3년 지나갔는데 뭐 예를 들면 7만 원이 됐다. 많이 올랐어요. 그럼 자기들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캐피탈 게인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당 투자할 때는 좀 저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을 받아서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금 배당이나 아니면 주식 배당을 받든지 그러면 그 현금 배당을 받아서 다시 그 주식을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복리 효과로 해가지고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게 받고 나서 돈을 빼는 것보다는 수익률 자체가 로그함수로 쫙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런 투자도 있고 그냥 단기적으로 뭐 9월달에 사서 11월달, 12월달에 정리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건 그때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 말고도 또 이 기사에서는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 배당주가 채권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 정상화 단계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당분간은 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금리 흐름에 따라서도 배당주에 대한 투자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11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그 10년물이 한 50bp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국내 10년물도 한 50bp 근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정상화되고 우리나라가 정상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뭐 하느니 뭐 시장 안정화 정책이다 뭐 그런 걸 내서 우리나라 금리를 잡아주려고 하지만 그 내외금리차, 그러니까 리버금리가 상승하면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은 그 수압 가격 자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외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게 별개로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은행주의 랠리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은행주도 같이 올랐거든요. 만약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낮을 수 있고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은행주는 강세를 나타내지 말았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배당주 투자라는 것 자체가 배당을 받으시는 분, 그다음에 아니면 배당주 주식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어차피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서 흐름은 올랐다가 횡보하거나 뭐 하방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배당 투자도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또 그럼 변동성의 측면에서도 이 배당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뭐 배당주가 유리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내년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내년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뭐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고 뭐 이런저런 각국 정부의 뭐 투표가 있고 이런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배당주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난번에 이 기사 내용 4년 전 그것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유로존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을 했죠. 네.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당주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최근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어차피 내년도 되면 유럽 쪽에서의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번지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뭐 효과만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배당주 투자 하나냐 안 하냐 이걸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체적으로. 뭐 시장이 아주 리스크가 커지면 안정적으로 배당주는 주식이 돋보이긴 돋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아, 그 문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채권에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채권에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말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슈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 시장이 안정화된다, 뭐 아니면 변동성이 커진다 해서 뭐 배당주 투자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우리 미국 다우존스 2만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2만은 뭐 2018년까지 안 기다리고 당장 올해 안에도 지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삼성전자가 200만 원 가는 거 아닌가가 더 관심이에요. 지금 180이 조금 안 됐죠. 넘었었잖아요. 장중이죠. 네, 지금 179만 얼마요? 뭐 이렇게 끝났다며? 네, 179만. 근데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이제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그 동안에 안 비쌌고요. 그렇죠, 쌌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은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네.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OLED 이런 데서도 독보적이고 하니까. 네. 그 상태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걸려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삼성전자 지주회사하고 삼성전자 사업회사로 나눠질 거라고 시장이 다 생각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청문회 때 그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마 그것도 염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주회사 어차피 지주회사가 챙기면 예. 미래전략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스플릿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커질 거다 하고 시장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회사들이 그렇게 짜게 질 때 합해 보니까 시가총액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많이 커졌더라.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각습이 돼 있는데 온통 글로 쏠려 버리니까 인덱스 펀드나 패시브 자금들은 계속 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저도 그 운영사에서 오래 있었지만 자산운용사 오래 있어봤지만 또 어차피 벤치마크 플레이하는 기관들은 그냥 따라가요. 그렇죠. 네, 뭐 창의적으로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있으면 연말까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인사이동 나면 바꾸더라도. 그래서, 네. 그래서 작년에는 중소형주가 주도한 거고요.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 주도했는데 뭐 연말까지는 이 트렌드가 가겠죠. 내년에 이제 인사이동 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또 질문 있어요? 입니다. 이상해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편하게 지나가는 한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또 이탈리아가 저런 일도 터지고 내년 한 주는 좀 조용히 FOMC에 별일 없이 요 다음 한 주를 좀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